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아, 정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, 보니까 한 3,5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. 예, 뒤돌아보진 마세요. 서로 민망해지니까요. 아, 비싼 대단히 왔어! 해주신 분이 2번 참가자 아버님이십니다. 미용실에 아주 비싼 대단히 다녀오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. 일단 나올 때부터 조금 어색하죠? 예. 몇 년 되신 거예요? 4년 됐어요. 네, 프로시네요. 아, 별 말씀을요.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까 제가 워킹하는 거 뵀는데 네. 걷는 태가 예사롭지가 않으신 거예요. 그렇게 보셨어요? 네. 네. 연세 좀 여쭤볼게요. 아, 53년생이고요. 우리 만으로 59살입니다. 육자를 안 집어넣으려고요. 네. 근데 이렇게 모델, 프로 모델을 활동하시면서 네. 무대에 설 무대가 많으세요?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네. 이런 지자체에서 네. 의료보험 뭐 네. 이런 거보다도 의료보험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려면은 네. 네.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많이 생겨나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 하면서 병이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아요. 아. 아픈 게 많이 없어지고 네. 의료보험을 안 쓰는 사회로 그리고 네. 노인의 색깔을 바꾸는 작업. 네. 그리고 그 노인 하면은 그 실버 이러면은 좀 칙칙하고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 이 모델을 하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. 양지로 나오고 밝은 색깔로 이렇게 채색되는 거예요. 네.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분이 오늘의 아름다운 의상으로 한 몸에 저희 눈길을 사로잡으신 분이시죠? 사실 제가 뭐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. 그러니까 몸매가 너무 예쁘시고 자세가 일단 너무 곧으시거든요. 네. 평소에 연습 좀 많이 하신 거죠? 아니요. 저 수영을 좀 합니다. 수영하시고요. 네. 네. 선생님도 무슨 운동 하세요? 예, 전 젊어서부터 이 바디빌딩을 좀 해가지고 기계 체조도 했고 그래서 몸매를 젊어서나 지금까지 항시 70kg에서 왔다 갔다 해요. 그러세요? 항시.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항상 운동을 가까이 예. 해야 이렇게 곧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요. 네. 그죠? 네. 앞으로 계속 운동 하실 거죠? 네. 네. 아, 수영은 할 거예요. 수영은 계속 네, 하실 거고요. 네, 네. 나가시면 뒤태를 보면 미스인 줄 아시겠어요, 사람들이? 다들 그래요. 미스서라 그래요. 미스서. 네, 별명이 미스서예요. 미스서. 네. 네. 선생님은 오늘 완전 인기 짱이셨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저도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데요. 고맙습니다. 또 내년에도 또 계속 뵐 수 있길 바랄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. 예, 네, 건강하십시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상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수상 소감부터. 네, 네. 예, 남양주에 와서 네. 너무 예,
우리 노인네들에게 네.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한 명품 도시에 네. 이렇게 한 자리를 같이 한 시민으로서 네. 이렇게 활기참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네. 너무 감사함을 먼저 네. 말씀드리고 네. 이 기쁨을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지난 날에야 젊을 때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네.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명품 도시 남양주뿐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감사 더 드립니다. 네, 제가 예산 때 뵀잖아요. 네. 그때부터 솔직히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, 분위기가. 네, 그랬어요. 네, 근데 제가 뵐 때는 물론 이제 옷태도 예쁘시고 몸매도 고우시지만 그 열정적으로 사시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서 뵙기가 참 좋거든요. 네, 그랬을 거예요. 네. 저는 축 처져 있는 사람에게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은 네.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나 봐요. 네. 나만 보면 다 기쁘고 힘이 솟아난대요.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. 네, 그게 환희심이 난다니까 네.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죠. 그래서 더욱 이런 자리가 감사하고 네. 그렇습니다. 그 해피바이러스를 이제 네. 최우수상도 타셨으니까 네. 널리 널리 팍팍 퍼뜨리셔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아름다운 그 실버 문화에서 네. 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네. 것 같아요.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실버 모델 경연대회 본선을 지켜봤는데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구태의연한 말이 오늘은 정말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. 여러분 어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.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하세요. 이렇게 나오시니까 활기차고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색도 좋아지고 행복 바이러스가 몸에 꽉 찬다 합니다. 여러분 나오셔서요 활기찬 실버 노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실버 모델 경연대회에서 남양주 KTV 명예방송인 김주옥이었습니다.